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 애증의 아미티에를 몸판을 하나를 다 만들었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그 원작실로 안 하고 게이지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원판을 다 만들었는데 아, 이게 약간 제 몸이 불어난 걸 인지를 못하고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뜨고 있는 아미티에입니다. 몸판은 제가 약간 패턴 변형을 했고, 이거 뜨시는 분들이 약간 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거의 이렇게 대바늘로 무늬를 넣어서 뜨는 아이는 또 거의 처음이라, 이렇게 몸판은 제가 원하는 이 패턴들을 계속 배열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이 아미티에 중에서도 이 버블은, 특히 이 애증의 버블이라고 해서 모양이 너무 안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단에는 이 버블들이 다 숨어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만들고 또두 번째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초보이니까, 대반의 초보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드는 건데, 이게 안쪽으로 버블이 이렇게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유튜브에 외국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티의 원작 만드신 나뭇잎 것도 많이 보고, 이거를 만드신 분들의 블로그나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거를 좀 뗀뗀하게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성격상 이 버블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위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지금 버블을 수정을 했습니다. 버블 뜨는 법을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다 만들어 있는 상태고, 마음먹으면 진짜 2주, 3주면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인데, 제가 지금 팔을 만들려고 이 봄에 처박아 놨다가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역시나 제가 왜 그만뒀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제가 지금 약간 패턴을 변형을 해서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더 촘촘하게 패턴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느슨느슨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티에를 뜨고 계신 분들, 원작실로 뜨면 좋지만 나만의 스타일, 저는 약간 이렇게 원작실이 하얀색실이라서 물론 색상이 들어가면 더 예쁘겠지만 이거를 좀 한번 제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을 주문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알록달록하죠? 이 파스텔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스텔에 환장을 해서, 눈이 뒤집혀서 제가 이거 주문한 보카시울이죠? 이거. 네. 보카시입니다. 지금 이 색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어디서 주문을 했냐면, 라라뜨개에서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보신 거는 약간 꼬여있는데, 이거는 그냥 연사 안 하고, 연사를 좀할걸 그랬나 봐요. 약간 보송보송하게 입고 싶어서 이렇게 풀어진 실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콘사로 만들었습니다. 라라뜨개에서도 동일하게 주문 수량만큼 연사나 합사 요청하시면 이렇게 해서 콘사로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여기 보면 제 좋아하는 색깔 다 들어갔거든요. 흰색, 살구색이 약간 살구색 들어갔고, 연핑크, 그리고 여기 연보라, 이렇게 해서 합사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은은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만들고 나서 또 이걸로 안에 니트티 같은 거 만들면 예쁠 것 같아서 이 패턴으로 하나를 나시를 또 만들어 볼까, 레이어드 할수 있는 조끼를 만들어 볼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약간 복핫이라서 옆에 실들이랑 잘 엉겨요. 그래서 이거 만들었을 때 일단 예쁘면 계속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도 굉장히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획득의 난이도가 있어서 능숙하게 뜨실 수 있는 분들만 만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처럼 초보 같으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조금 안 예쁜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에는 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패턴들은 한두 번씩을 조금 더 제가 수정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만 더 뜨기 좋은 패턴만 더 넣고 뜨고 해서 이 정도 길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완성이 되면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팔 부분만 남았으니까 이제 또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봄에 또 시작한 여러분들한테 자꾸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저 이거 시작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완성을 못한 바느리하게에서 구매한 도안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어떤 실로 만들까? 이게 원래 레이스인데 조금 딱딱한 실로 만들어야 돼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레이스 뜨기 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안을 구매했었는데요. 지금 이 실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 브랜드안에 요거 너무 실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세일할 때 요것도 막 쟁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16개 정도 제가 실을 한 16볼? 색상별로 주문을 했으니까 24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흰색을 또 주문을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소풍과 인형뜨기에 좋은 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낙엽모사랑 합작을 한 실이에요. 브랜드향과 낙엽모사 합작을 해서 만든 실인데 코튼 AC 약간 요거는 브리즈 컬러 약간 연하늘색 약간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브 컬러로 만들까 이 색상으로 만들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판은 다 뜬 상태고 이게 원래 소매까지 있는 디자인이에요. 뒷판을 다 떴고 이제 또 앞판을 떠야 되는데 여기가 이 레이스 무늬 이 부분 제가 여기 처음에 만들 때 이 아랫부분 여기 고무뜨기가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과 뒤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앞뒤도 구별 못하면서 제가 이걸 뜨겠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앞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 뒷면에 딱 앞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시 앞면을 하나를 더 만들 때는 여기 뒷면 앞면으로 또 예쁘게 떴거든요. 이 뜨개 실력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뜨기 싫어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이 완성한 이 부분은 뜨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 손땀들이 진짜 안 예쁘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촘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열심히 저의 누가 봐도 손으로 뜬 거 정말 초등학생 아이가 손으로 뜬 것처럼 생겼고 여기는 그나마 조금 익숙해지니까 좀 예쁘게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반 정도 떴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 완성을 해서 여기도 소매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지금 소매를 안 달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로 외출할 때 입을 거긴 한데 이 팔뚝살을 좀 가려주려면 소매가 있어야 하지만 저의 첫 레이스 뜨기 작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대바늘 클래스를 한 2년 넘게 들어야 되는데 들을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작품을 열심히 떠서 연습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지금 대바늘 작품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개를 뜨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어발들 어찌해야 될지 얼른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진짜 열심히 만들고 싶은데 요즘에 손이 좀 많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이것도
완성을 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런데 제가 실을 설명하다 말았죠.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옷 뜨기에 정말 최적화된 실입니다. 부들부들하면서 이거 가디건 떠도 예쁠 것 같고, 가디건보다는 좀 안쪽에 입는 약간 얇은 스웨터류 있잖아요. 그런 것 뜨면 너무너무 좋을 듯한 그런 실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게 스카프 같은 거 떠도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스카프 패턴 변형해서 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밀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거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분은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코튼 60, 아크릴 40이라서 이 제가 그 이 정도의 실들은 거의 코튼 60, 아크릴 40이면 굉장히 그 약간 인형 실들에 진짜 많이 쓰는 되게 부드러운 실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닿아도 알러지 없을 것 같은 그런 실들에 많이 쓰이는 재료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코바늘로 했을 때는 진짜 한 2호처럼 굉장히 얇은 실인데 의류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 진짜 요거 술술술술 떠지는 되게 좋은 실이니까 얇은 패턴으로 만들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요 코바늘로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요 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바늘 2호, 3호 이렇게 들면 영상에 이렇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만들었을 때 편물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름 실들로 만들면 조금 진도도 많이 느리고 해서 여름에 손이 겨울 실들보다 한 진짜 4배, 5배는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여름에 많이 띄엄띄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요 실도 제가 막 되게 조그만 모티브를 만들면 굉장히 괜찮을 텐데 커튼 만드시거나 얇은 의류, 코바늘 혹은 대바늘로 만들 때 굉장히 얇은 의류들 만드실 때 사용하면 좋을 간절기 의류에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코튼 AC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코마얀이에요. 제가 이 실은 진짜 10볼 넘게 쟁여둔 실이에요. 가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소품용 실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청송뜨개실에서 나온 건데 청송뜨개실에서 실 구매하시는 분들 콤사도 많이 사용하시고 코마얀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코마얀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가방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한 가방실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꼬임도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사용했을 때 좀 이렇게 아깝더라고요. 샘플 뜨기도 아까워서 계속 쟁여놨다가 따로 한 볼만 막 이렇게 막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서 저희 엄마한테도 따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요 실은 색상도 굉장히 여러 개라서 다양하고 코바늘로 이렇게 매트나 방석 요런 거 뜨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마얀이라서 이 코마얀이 약간 면에서 한 번 더 가공을 좀 부드럽게 거친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폴리가 합사되어 있어서 또 부드러움까지 같이 있는 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실로 뭘 만들까? 전 지금 18합인데 24합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방 뜨거나 소품 뜰 때 코바늘로 뜨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실들은 너무 딱딱해서 제가 뜨기 싫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들을 다 제치고 요것들 코마얀 제가 진짜 이거 색상 다른 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만큼이 돼가지고 너무 많아서 지금 일단 예쁜 실만 골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의 최애 컬러예요. 이 그레이 컬러인데 약간 연보랏빛이 도는 듯한 그런 컬러예요. 요거 진짜 예뻐가지고 지금 여러 개를 계속해서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가닥가닥, 지금 네 가닥이 이렇게 밧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밧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 가닥들이 또 다른 실들이 또 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닥인지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18합이니까 18가닥이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꼬임을 계속 주면서 만든 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었을 때 직물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코튼 실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만간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여름 옷과 겨울옷 아미티에도 얼른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계속 까먹어서 이 아미티에라는 이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그래서 이것도 얼른 나머지 문어발들 만들고 지금 여기서 안 보여드린 패턴들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찬바람 살랑살랑할 때 여러분들도 뜨개 욕구가 올라올 때 그때 또 예쁜 패턴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